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 29,800원에 10%인데요.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본전 가까이 이렇게 와가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그냥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도 같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네. 볼게요, 이거를. 일단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요 기업도 올라온 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실제로 반도체로 엮여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올, 뭐 작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해갖고 계속 적자죠. 누적 적자예요. 그죠? 매출도 네. 떨어졌고요. 어쨌든 반도체 쪽이 지금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막 지금 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도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서 약간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정도. 그냥 반등 와가지고 전 예전처럼 막 복귀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를 감산을 해놨던 것들 막 풀려가지고 이제 공급을 다시 또 늘리겠다도 아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 아니고 그럴 기미가 보인다 정도고 그럴 기미가 지금 보이곤 있어요. 근데 네. 주가는요, 과거에 좋았던 시기만큼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과거의 시기만큼 좋아진 게 아닌데 과거의 시기만큼 좋아진 것처럼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콜록콜록하고 아파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기 걸리기 전에는 운동을 했는데 감기 걸리고 나면 어때요? 체력이 좀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운동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네. 운동하기도 힘들고 술도 한잔하기도 힘들고 막 힘든데 이제 감기가 좀 나아가는 것 같아서 운동하러 가가지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안 될까요?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정도까지 회복된 것도 아닌데 주가는 이미,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태는 이미 올라왔다는 거죠. 다 나은 것 네. 마냥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 나은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시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매수하신 자리가요. 빨간색 선으로 제가 쫙 그어놨는데 빨간색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역대 네. 이 종목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20년에 올라왔던 시기가 이만큼 올라왔었거든요. 2020년에 돈잘 벌었어요, 회사. 왜냐하면은 100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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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다가 2020년에 135억씩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때요? 영업이익이 좀 늘어났고 반도체 산업 좋아진다고 매출도 1000억에서 2900억으로 늘어나서 300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가장 빛났을 때라고요. 가장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가장 좋았던 시기가 저 주가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가격이 어때요? 거품입니까? 실체가 있는 가격 같아요? 거품이죠. 네. 거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전인데 좀더 갈까요? 어쩔까요?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도망쳐 나오는 게 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나와야겠네요. 예, 상식적으로 삽시다. 이거를 여기서 조금 더 갈까요? 안 갈까요?는 저도 못 맞춰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내일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면 올라가면은 에이 못 맞춘다 실력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못 맞춰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찍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찍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도 양심적으로 찍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상담을 할 거면 이렇게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려주면서 상담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내일 올라갈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건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따졌을 때는 불리한 자리인 것 같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불리한 네. 자리에서 들고 있는 분에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계속 불리하게 사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잘못된 상담 같지 않나요? 제 입장도 고려를 한번 해주세요. 입장 바꿔 그렇죠. 네. 생각했을 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한테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거는 매도 관점으로 자꾸 대응하는 게 맞고, 어쨌든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가고 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 따라가지고 요즘에 제주 반도체니 뭐니 서울 반도체니 급등 나오고 있어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얘가 시세가 조금 살아 있다면은 한 3만 1천원 내지 3만 2천원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큰 수익은 아니고 리스크만 크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부터 네. 줄이고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는 거 어떨까? 오히려 아까 이 종목하고 반대인 종목을 찾아보시면 돼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종목은 올라갈 종목이고요. 돈못 버는데 네. 올라간 종목은 떨어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질 종목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느니 올라갈 종목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게 편하잖아요. 마음이 앞으로 내 다가올 내일이 밝은 내일이 될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두운 내일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알겠습니다. 좀 바꿔냅시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매도 처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